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생명침례교회 백정현 형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실 영역은 바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이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있어서 이런 거침과 끌어내리짐이 있는지 항상 여러분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과연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중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세 가지 영역들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보혈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구속받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몸의 형태로 있으면서 구속의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38가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의 영역이 크게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혼을 기점으로 통해서 옛사람과 겉사람의 영역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난 이 영의 영역이 이렇게 새 사람과 속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에 대해서 성경은 속사람,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 성경에서 겉사람, 곧 옛사람과 그 다음에 이 속사람, 곧새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겉사람과 옛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육신의 몸, 죄성을 타고난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은 쇠약해져서 썩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토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겉사람, 곧 옛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온 시선과 모든 생각들이 땅 끝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상에서 잘좀 살아갈까? 내 모든 고민을 좀 해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입해서 보면 되겠지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이죠. 속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거듭났을 때 성도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속사람은 영광과 영혼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법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참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하기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채비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계시죠.
5장 17절에 보면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국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을 찾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리스트, 그 명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체크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속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이런 기초적인 이 성경적 교리 위에서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은 부유초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흔들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게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나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까닭이라. 우리가 보통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언제 많은 죄를 짓느냐라는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주일 아침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실 거예요. 아내랑 갈등 없이 나오신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뭐 이웃들한테는 아우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가도 부부나 가족들한테는 아 좀 제대로 해라고 한다든지, 그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덕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꼭 새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따르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훼손하거나 망가뜨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 안에 뭐 이렇게 밀봉할 수 있는 어떤 유리병이 있다고, 아니면 어떤 큰 항아리가 있다고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속사람, 곧 혼을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고 밀봉하신 다음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인장으로 찍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옛사람,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게로 끌어내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낡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흙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이 몸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대열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지금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 겪으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후회와 실망을 끼쳐드린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모든 답이 있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서 이제 밑줄 거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2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생명의 영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으로 매우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하나 등장하는 것인데,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본성을 따르는 그런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옭아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들었었던 그 법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도, 이 죄의 몸을 여러분이 따르게 된다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 이 거리 설교자들과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죄의 대가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쉽게 에워싸는 죄들 가운데 그냥 그것을 갖다 대수롭지 않고 또 불화살 맞은 타버린 그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들이 여러분에게 육체의 사망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3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이죠.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겉사람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속사람과 내 새사람을 추구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옛사람, 곧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지역교회 내에서 크게 두 부류의 이 성도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겉사람과 옛사람을 추구하고 있는 육신적인 성도들은 결국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망과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화평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래서 지역교회 내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왜 그런 것이냐?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그 비중과 발언권을 점점 늘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서 허락하신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각 지역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머리로서 섬기게 됐을 때에 가정의 화평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 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어 성장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지역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자 13절로 건너뛰어서요.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곧 겉사람과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겉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명명하고 계시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7절에 지역교회 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그 교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분명히 교회 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생명의 역의 법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생명과 화평을 추구하게 되죠. 저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한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생명과 화평이 넘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겉사람, 곧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진단했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겉사람과 이 그다음에 이 속사람 생활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도 각각의 언어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자라온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독 가운데 이제 배우자를 놓고 예, 배우자를 관찰하고 또 만남을 이루시는 분들 계시죠.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결혼은 두 쌍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 양가 부모님이 같이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상대방 이 배우자인 자매나 또 그 형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가정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활 방식들,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이 겉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가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성경적으로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성도들의 전형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아기들. 여러분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죠. 또 조금만 불편하다고 울고 안아주지 않는다고 웁니다. 예. 아기들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죠. 이는 너희를 젖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 순수한 말씀의 젖과 같은 말씀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나 우유나 꿀이나 사과와 같은 음식들로 점점 자기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삼아야 되죠.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기들, 곧 육신적인 자들이에요. 이들은 시기와 분쟁과 분열의 생활 방식들을 표출해냅니다.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역교회 내에 옷도 잘 차려입었어요. 예쁘게 머리도 넘겨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배경이라든지 살펴보면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커리어들이 쭉 다 있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근데 우리가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그 모든 교제의 결과는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만일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가 어떤 타깃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찔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악의 특징을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한 성도가 있는데 그분하고 교제하면 처음에는 아주 기뻐요. 반가움으로 뭐 만나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분파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나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성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원칙이 또 방식이 뭐냐면은 이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입니다. 이는 시간상 많은 신앙의 연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단순함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영혼 몸은 무엇이지? 우리 안에 형성된 두 사람은 무엇이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데 날마다 이것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성화의 단계는 무엇이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무엇이고 교제와 경배와 기도는 무엇이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원칙을 누군가 너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소외해요. 안 받아들여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제 이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익히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신학대에 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킴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을 대면했을 때 단단한 음식은 신학원에 가서 주석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세대적 진리,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올바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휴거와 재림 때가 언제인지 그 날짜를 막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강해를 하거나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다시 찾고 확인해 본 결과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게 명명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야. 의의 말씀에 대해서 앞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아요. 경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인데 갖가지 이유로 빠집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이 뭐죠? 경배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를 달 수가 있을까요? 평일에 하면 되지.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뭐 어디서 신학원 과정을 수료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단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따른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 곧 옛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바로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음식만 가려서 먹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브로콜리 못 먹는 분 계십니까? 오이 특유의 그 냄새, 그 맛 싫어하신 분 계시죠?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이는 뭐 상관하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의 상태를 갖는 것을 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성장이 더디거나 했었을 때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그 병원 의료원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뭘 진행합니까? 영양 불균형, 편식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영양제라든지 갖가지 뭐 이런 부분들 처방을 받게 되죠.
영적 아기들은 어떠냐면은 편식을 합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하자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아 저거는 그 형제가 반드시 들어야 돼.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나물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리지 않고 여러분 다 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개선, 처방전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앞에 자신을 부복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라고 명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나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처방전이 이것이에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로마서부터 읽으시든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든 쉽게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부터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교회 내에서 갖가지 명분을 제시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셨죠. 근데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실 수 있습니까?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입증받을 수 있다면 네,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죄를 가지고 오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내가 분별하기 좀 힘들다. 좋은 지침을 제가 네 가지를 드리고자 해요.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일이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일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그 일로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일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체크가 여기 3개 이상 안 되시면 여러분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성을 따르는 사람, 곧 옛사람을 따라서 추구하는 이 육신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막 충돌이 일어나요. 아,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근데 지역교회 내에서도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표출되는 성도들끼리 갈등이 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육신적인 성도보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영적인 성도, 곧 성령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그것에 대한 모든 결론들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믿음과 실행이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아 형제 내가 모르는 것을 좀 알려줄게 해가지고 이것 좀 알아야 돼 이것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너 자신을 숙과하여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그 권면에 썼던 어떤 그 교리가 너무 소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결국은 아, 이 교회는 이상한 것만 나한테 강요하네. 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고 믿고 왔는데 내게 왜 이렇게 거치는 것을 줄까? 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속사람의 생활 방식이 이제서 등장합니다. 바로 2절이죠.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언급했었던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통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또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도 막 이어지죠. 그럼 교제하면 다른 거 묻지 않아요. 형제님 지난번 얘기했었던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저도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응답받기를 바랬어요. 기도 응답받았다고 너무 잘 되셨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한번 밥 한번 먹자 커피 한잔 마시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좀 계시죠. 아 기도할게요 라고 해놓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다가 아 그래서 성도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하신 분은 응답받으면 눈빛과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일 너희가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곧 내가 나의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과 같으리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셨죠.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하며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하려 함이라. 화평이 넘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즐거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오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버리시면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무릎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제 주의 만찬 앞에 서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14절, 15절은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자신의 의복들을 한쪽으로 놓으시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스스로 허리에 두르셨더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그런 뒤에 그분께서 대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께서 허리를 둘려있는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그렇다면 이제 건너뛰어서 14절에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더 낮아질 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족식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섬기라고 사랑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너 이 성경 지식 알고 있었어? 이것에 대한 지식 알고 있었어?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뭘로 검증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형성해 나갔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왕관과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지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것을 판가름하게 하는 기준이라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못날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지식이 증가한 이때가 가장 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겠죠? 그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 공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겉사람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육신적인 성도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바로 영적인 성도로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